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가정의 사건 사고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건에서도 인터넷 쇼핑 결제를 모친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50대 모친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 아들, 우리 집 불화는 아빠 때문이라고 자려고 누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딸, 이렇게 사건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연령대도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은 풍요로운 가정이 하루빨리 오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님 가르침 청합니다. 아, 참말로 이게 언제쯤 이거 해결을 내야 되려나? 우리 삶이 자체가 달라졌는데 뭔가 사회가 안 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70년 전, 50년 전 그렇게 총합해가 70년 동안에 새로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변했나? 지구촌은 변했는데 우리는 안 변해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구촌이 변했으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생활은 안 변하고 우리가 생각은 안 변하고 질량은 안 변하고 그 지구촌은 엄청난 질량으로 변해 있어요. 그럼 지구촌이 변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질량은 안 변해갖고 태어날까요?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금 살려고 태어났어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시대.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어른들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안 맞죠? 당연히 사고나죠. 어른들이 생각하던 우리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어른이 달라요, 이게. 이러면 사회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지금 안 변한 게 너무 큰일 날 정도로 안 변했다, 이 말이죠. 큰일 날 정도로 안 변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야 되느냐? 이제 요걸 하나 집어가자고요. 어떻게 변했어야 되느냐? 우리는 사에서 공으로 변했어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공인이 됐어야 되고 대인들이 됐어야 돼요. 대인. 대인과 소인배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전부 다 대인으로 변해가 있어야 되고 대인이라 하면 이게 말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요 정도도 지금 잘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 사회가 지식사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식사회가 맞죠? 지식사회 같으면 우리 지식인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지식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도인. 지식인들은 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인 행세를 하냐? 아무도 안 해요. 이 사회 이제 책임자고 이 사회의 주인들인데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보는 시각이 존경스러워야 되겠어요. 아주 가짜나야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른을 쳐다보는데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른 말을 듣는다? 안 들어요. 언제까지 듣냐? 10대 넘어가 버리면 안 듣습니다. 10살? 많이 들으면 13살? 그 이상 되면 말 안 들어요. 왜? 그때 사춘기가 되면요. 우리는 어른은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없고 같잖아요, 다. 말하는 것도 같잖고 우리한테 간섭하는 것도 같잖고 뭔가가 전부 다 아주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 사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말이죠. 세계에서 쳐다볼 때
우리는 도인으로 성장돼 있어야 되고 대인들로 바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존중하고 존경스러워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사건 사고가 나는 건 지금부터 시작밖에 안 돼요. 이거는 시작이지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건 시작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보고 놔둬야 되냐? 놔두면 뻔하죠, 뭐. 작년 추석 다르고 올 추석 달라요. 내년 추석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다음 추석은. 이제 명절 없어요. 명절은 아주 물을 뜯으러 가는 명절밖에 안 돼요. 지금 잘 보세요. 명절 날 시골을 간다, 부모님을 찾아간다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데 또 이 소리하고 또 돌맞을라 이거. 지금 시골로 가는 분들과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회가 70년 동안 성장을 했고 70년 성장하는데 진짜로 성장기는 50년이에요. 아주 준비하는데 20년 걸려가지고 그때 성장하기 시작한 거 50년밖에 안 돼요. 50년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진짜로 좀 부를 이루어가지고 조금 잘 살고 좀 경제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우리 부모들 다 빼왔습니다. 우리 부모들 다 빼왔다니까? 빼갖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 미국 갖다 놓고, 서울 갖다 놓고, 부모들 시골에 없어요. 그래서 다 빼왔어. 그래갖고 시골 안 가. 그러면 중간쯤, 간료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모님 단둘이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시골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식들이 성공을 모낸 사람들. 지금 성공이라 하는 게 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성공을 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좀 더 시골에 있어요. 그럼 시골에 지금 그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로한 척만 시골에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분들. 이 나라가 일어서는데 최고 일을 많이 하면서 애쓴 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장기 안 부리고, 이분들은 추석이 되면은 선물구름이 사가지고 부모님 찾아가요. 시골로 가요. 이게 참 묘하게 돌아가는 거죠. 가면서 더 해요. 시간 가면서. 우리는 지금 시골에서 처음보다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지고 도시들 내보내갖고, 우리가, 한 80% 이상 전부 다 도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뒷바라지 하던 나머지만 시골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 나머지가 시골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도시에서 산다고 뻗어거리고 시골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시골이 이제 그 갭 차이가 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골은 시골답게 변화를 시켜갖고 살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어야 돼. 이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시골을 우리가 갇혀야 안 하면 정서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도시에 사는 것도 좋은데 시골을 갇혀야 안 하면 정서가 메말라 간단 말이죠. 그럼 도시에 있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정서는 메말라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아주 외로워지고 이 나라는 그대로 통째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 외로운 사람. 아이고, 참말로,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라나오는 아이들이
사고 안 친다? 무조건 사고 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정서가 메말라지게끔 지금 살면 안 되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지금 시골에 있는 애들은 사고 안 쳐요. 근데 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도시에서 태어나갖고 자란 사람이 사고 친다니까. 이런 구조적인 거를 우리가 바꾸지 못해갖고 일어나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몸소 겪는 거예요. 이걸 겪으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잡고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할까라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에요. 이거 연구 안 했잖아요. 연구 안 했는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사회부모, 사회부모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모두가 사회부모로 나와서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안 만지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이 사람이 만들어주겠지만 우리 정법가족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정법가족 안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법가족뿐이 아니고 진짜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보살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납니다. 노력하는 사람하고 그냥 노력이 뭐야? 우리 뭐 노력 다 했어? 이러면서 잘못 사는 사람은 이제 갈수록 얻어 터져요. 돈 많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돈 뺏으러 올 거고 내가 인연이 많다고 이 자랑하는 사람 저 누파 아플 거고 왜? 인연이 많다라는 건 인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마는 건데 뭔가 하지는 안 하고 그냥 내 잘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자빠질 거고 암이 엄청나게 옵니다 앞으로 근데 노력하는 사람 암 안 와요.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암이 안 와요. 그리고 그래 누워있지를 않아. 할 일 없는 사람. 뭐 할 일 없는 사람은 암이 좀 어때. 할 일 없는 사람. 이런 병이 나요. 할 일이 없으면 병든다니까. 엉뚱한 짓 하면 병들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거 시작이에요 이제. 할 일이 없든지 엉뚱한 일을 하든지 그럼 무조건 병나요. 왜? 하지 말라고 병이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덜 높아버리고 하지 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병나게 한다고요? 하느님이가? 그런 법칙은 없어요. 네? 우리 자식이 노력하는데 매드는 거 봤어요? 요게 자연의 법칙입니다.